심윤 선생님이 신청해 주셨어요. 막차로 떠난 여자. 이것도 예, 배우 선생님 노래인데 상당히 이것도 예, 우리가 연주할 때 아, 참 노래가 이건 진짜 잘 됐다. 잘 됐다 안 됐다 느낌이 좋다 하는 게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이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곡이에요. 그래서 많이 이제 경음악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남자 키로 시로 할 경우에는 라가 나와 아래 라가. 근데 아래 라는 우리 색소폰 포지션으로서는 없죠. 그러니까 라 샵 있잖아 이거 라 샵 요 시 발음 밑에서 반음 내려가면 라 샵이잖아. 그 라 샵 갖고 라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입술을 힘을 순간적으로 얼른 빼서 라와 근접한 소리로 내 갖고 넘어가야 돼. 이건 만약에 라를 내가 못 낸다 할 경우는 그냥 라샵 소리를 내고 그냥 넘어가. 라샵 시래 이렇게 나가잖아. 라샵 시래 그거는 아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키를 해야 이 노래 맛이 납니다. 이것도 올리면은 그것도 배우 선생님 노래 안 나와. 막차로 떠난 여자 샵 두 개. 이게 라가 나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. 내가 그걸 지적을 하고 내가 틀렸어요. 아까 라시가 그거 아차 잘못하면 그 2절 가서는 라시 그걸 좀 틀렸죠. 이거는 배우님의 노래를 막차로 뜨거 막 할 때 막 이럴 때는 밴딩을 약간 넣으세요. 그 노래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또이 여의 혐오는 저 밴딩 한다고 하잖아.
비를 맞으며 간다 깨어진 사랑 아까 여기도 내가 틀렸지 그죠? 이게 라를 라샵을 눌러야지 여기 맨 밑에 거 시 바로 밑에 거 그러면 이게 라샵 누르는 데서 이렇게 긁어 올려야 돼 빈티지고 요새 아끼고 거의 다 바퀴가 달렸어요 비닐로 바퀴가 달려있어 일자로 된 거 비닐로 바퀴가 이렇게 긁어 올리면은 바퀴가 미끄러져 가지고 라샵 누르고 떼고 이거 시를 누르면 안 되지 라 떼버리면 시가고 또 도샵 시가 되니까 안 되니까 라샤보고 미끄러져서 라시 이렇게 미끄러져 비끄러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 봐서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라에서 시 이렇게 미끄러졌지 손가락 뛰면 안 되고 그리고 라를 또 확 뱉으면 안 돼요 살짝 소리 죽여서 꼭 오시면 되실 것 같아 흘러간 사여 가슴 아파도 잊지 못해도 아픔을 흘 때 내가 아픔 할 때 라에서 그 미까지 나올 때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솔샵도 넣고 훑어서 내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라에서 솔샵 하고 솔 하고 파 미 내려오면 되잖아 파는 들어가지 말고 라하고 솔샵하고 솔만 추가하는 거지 솔샵하고 솔만 추가하셨지 아픔을 갖다가 아픔을 우리 연주는 그렇게 패턴을 바꿔도 돼요 떠나니면 막차로 떠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신청해 주신 우리 심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.